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여당 지도부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북의 사업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올해 두 번째 예산정책 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의대정원 증원 등 11개 현안 사업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등 25개 사업에 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증액 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부터 많이 배고파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채워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요 사업이 정부 정책 방향과 같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충북의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호축을 더욱 강화하고 연결선 문제에 발목이 잡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원만한 해법을 돕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속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형 개량과 연결 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지도부에 주문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한테 압승을 몰아주신 충북도민에 대한 담례,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권 시대에서 충청북도가 발전할 것이란 기대, 이걸 충족될 수 있도록. 국회는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 중요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충주대밀원에서 국정감사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주댐에 들어선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축구장 5배 넓이로 1,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4,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일부 자치단체들은 설치 규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작업도 없이 태양광 시설을 급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배전 선로를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경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도 일으키는. 하지만 행정당국은 발전시설의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해 수질 변화나 녹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뢰점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사실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흐름전지라고 해서 아예 불 자체가 나지 않은 쪽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전북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시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태양광 설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떼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경찰이 실탄을 쏴 사살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은 멧돼지에게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내 멧돼지 6마리가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로 뛰어들어옵니다. 탈출구를 찾듯 사방으로 뛰어다니다 차량에도 올라탑니다. 어제 오전 7시 2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떼가 출몰했습니다. 이게 멧돼지 발자국이 이게. 이게 멧돼지 발자국. 그래갖고 저기라서 이 단지로 넘어갔어요. 아파트를 배회한 멧돼지들은 이곳 담장으로 내려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모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또 다른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도로로 나와 주행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치인 멧돼지는 이곳까지 건너와 상가의 출입문을 파손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 9발을 쏴 멧돼지 한 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멧돼지에게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멧돼지 사체를 수거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40회 아시아 사이클 트랙 선수권 대회가 진천 선수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촌 내 벨로드롬이 일반에게 개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여자 단체 출발 한국과 중국의 결승전.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관왕인 한국 사이클의 여제 나아름이 끄는 우리 대표팀이 중국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아시아 최정상에 섰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간절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이번 대회는 남녀 엘리트와 주니어, 장애인 등 3개 부문 23개 종목에서 아시아 20개 나라 34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남자 주니어 대표팀은 중국의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트랙 경기에 묘미를 선사했습니다. 초반에 중국이 저희보다 좀 잘 타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저희 서로를 믿으면서 타가지고 덕분에 1등한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 내 벨로드롬은 국내 유일의 국제 규격 250m 트랙으로 건립됐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사이클이 13개의 메달을 쓸어 담으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1등 공신입니다. 충북은 사이클 국제대회를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한번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적어도 500명 정도의 선수들이 모여서 큰 대회는 한 달 정도 체류하기도 하고 국제대회의 경우에도 2주 이상 체류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건각들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펼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헬리콥터 정비단지와 신규 항공사 시설 용지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헬기 정비 관련 주요 업체를 유치해 집적화하는 동시에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즈 등 신규 항공업체의 정비 수요를 감안해 유보지로 남겨두는 혼합형 정비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청주국제공항에서 중국 장자재 하이커우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갖고 첫 운항에 들어섰습니다. 어제부터 신규 취항에 들어간 장자재 노선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운항되며 하이커우 노선은 내일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의 국제선 정기 노선은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주택매매 심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충북은 주택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6으로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나 오르며 전국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은 주택과 토지를 아우르는 부동산 심리지수도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순회 모금 행사가 단양 다누리센터 앞 상상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진검다리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류환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난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연탄과 난방유 등을 지원하는 모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청주지법은 IP 카메라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 1,800여 대를 해킹한 뒤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고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IP 카메라의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음악극 카르멘이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슬로시티 수산 힐링축제 개막식이 오후 5시 수산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23회 단양 온달 문화축제 개막식이 오후 2시 온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12도, 충주 보은 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1도, 충주 20도 등 1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